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파격수다 김지연이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 알아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떠는 거 저는 저만 있으면 됩니다. 저만 왔으면 아, 끝난 거죠. 아, 뭐. 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 이렇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 좀 드렸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어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게요. 민준 씨의 네네. 왕성한 수익 활동 때문에 네. 수익을 한 줄을 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어, 저 때문에 그러고. 아, 그거 같이 나눠야죠. 나누는 아, 저 때문에 쉬었다고요? 엠분의 1 해야지. 그렇죠. 민준 씨 때문에 저희가 또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사실은 뭐 나 때문 아니에요. 제가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인데. 네네. 근데 그 자격리 할 때 네. 민준 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아, 저 일 열심히 하죠. 아, 너무 그쵸. 너무 부러웠어. 얄미웠고. 야, 여기 야, 시기 질투 받는 아, 잘나가는 우리 명민준 스케줄 없어졌다고 바로 다른 일 잡나? 그러니까요. 아, 제가요? 아. 또 우리 말에 내밀고 계시는데 아, 2020년 진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좀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올해는 파란만장했다. 네, 올해는 조금 좋은 일들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1월 지금 첫 방송이죠?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약간 뭐랄까 파격수다에서 그 구독자 여러분 또 너무 길게 고맙습니다. 하려고 또 길게 하려고 네. 파격수다를 통해서 그 문화 콘텐츠를 더 사랑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새해 됐지? 다짐이 말을 줄이겠다고 하셨네요. 짧아서 좋았어요. 네, 네 좋았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저희가 오늘도 다루게 될 게 스위트 홈이잖아요. 아, 스위트 홈. 이상한 줄 줄이 있었다. 하지만 크게 상관없다. 그냥 집 죽을까? 저는 처음에 스위트홈이라는 이름만 듣고는 굉장히 뭔가 어 달콤하고 어 진짜 느낌은 그래 이름 그렇잖아요. 느낌은 아, 가족의 휴머니즘 이런 게 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네, 근데 폰트 자체가 스위트 위인가 거기 네. X자가 이렇게 X자가 있어. 어. 아주 무섭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역시 디자인 폰트에 강하시군요. 네, 네 딱 그런 것도 이제 다 생각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와 저는 한 10초 스킵하면서 본 기억밖에 없거든요. 너무 무서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봤는데 아, 저는 상당히 좀 무서웠어요. 이게 호러더라고요. 되게 리얼하죠. 네. 엄청 리얼하고. 지원 씨가 민준 씨 다룰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의 뭐 굉장히 호러인데 오, 네. 너무 심약한 오, 그런 거 못 보라고. 저는 강강약약이라고요. 강자한테 강하고. 아, 나 강자가 아니야. 네, 강자는 제가 아니, 난 약자는... 참을 수 없고 그런 콘텐츠 이런 뭔가 무서운 거는 또 굉장히 심약한 그런 네. 네. 모습이 있답니다. 강강약약. 네, 네. 진짜 일단은 호러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쵸. 크리처물, 호러물, 고어물. 진짜 고음을 맞는 것 같아요. 고음. 아, 아, 진짜.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미장센들도 다 좀 그로테스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연출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응복 감독님이 네. 만드셨더라고요. 맞아요. 이응복 감독 작품이고요. 네,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드셨죠. 뭐. 그렇죠. 도깨비. 저희 또 개인적으로 인생 드라마기도 하고 네. 네, 여성분들은 아마 좀 도깨비에 그렇구나.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좋아하실 거고. 공유편 아니면 이동우편? 아, 그게 참 어려운데 그 전에 그게 뭐라고 고민을 해. 고민도 못하냐? 그럼 여기서 잠깐 고민도 못하냐고. 여기서 잠깐 도깨비를 안 본 남자는 만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도깨비 안 본 사람과는 조금 예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너 만나자고 나눴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야 새해부터. 아니 그러니까 여러모로 뭔가 안 맞는다는 안 맞는다.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 저는 되게 잘 맞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또 이렇게 되면 또 제가 그 사랑이군요. 아 힘듭니다.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태양의 후예나 네. 선샤인이나 그렇죠. 아, 뭐 굉장히 다 안 봤네. 태양의 후예도 안 봤고. 그래서 그래서 태양의 후예는 네. 제가 그거는 있었어요. 태양의 후예를 하고 나서 바로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저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할 네. 때 진짜 그 송중기 프리미엄 네. 태양의 후예 프리미엄을 제가 제대로 만끽을 하고 왔습니다. 만끽?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막 해주고 예. 되게 막 그런 거 물어봐주고 대우해주고 이런 거를 정말 그게 한류 콘텐츠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진짜. 아니 이번에 뭐 스위트홈 때문에 나중에 미국 가도 대우받을 것 같아. 지금 이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네.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네. 그 300억을 쏴줬단 말이에요. 10회 그러니까 회당으로만 보면 30억이야. 엄청난 대단한 영화지. 뭐. 이 정도의 규모는 미스터 선샤인 이전에는 이후에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스터 선샤인 때는 이병헌을 잡아와야 되는 그래서 몸값이 엄청난 그쵸. 그런 배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없어.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원톱이 될 수 없는 배우들을 가지고 정말 지금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갖다 끌어냈다는 거는 근데 원톱이 될 수 없는 배우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다 그 사람들.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원톱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풍부한. 그렇죠. 이시영 몸값은 싸지만 이시영 원톱 아니에요? 아니야. 이진욱 원톱. 어벤져스라고 표현해주세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좋아요. 제 사랑 이진욱 배우님이 또 나오시니까. 네. 그동안 아직 주목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은데 어벤져스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응복 감독의 가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이 정도의 보통 우리가 이제 다 심사도 좀 해보고 우리 평론가님도 네네. 계시지만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중에서 라인업을 봐요. 라인업을 그쵸. 보는데 뭐 감독이나 작가를 제일 처음 보지만 일단 작가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가가 아니죠. 네. 그렇죠? 또 이게 웹툰이 원작이어가지고요.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배우가 지금 원톱 배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투자 자체가 잘 안 되는 건데 네. 넷플릭스가 회당 30억을 그냥 툭 얹어주고 시원하게.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계획서 같은 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트장을 하나 만드는데 네. 거기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300억에. 그러면은 이런 그 무모한 투자에 어떻게 보면 예. 네. 근데 약간 그런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만드는 크리처물이나 막 좀비물 이런 거랑 거기다가 웹툰이 성공했는데 드라마가 성공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개런티 그런 거 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그렇게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이미 뭐 넷플릭스에서 검증이 됐죠. 뭐 웹툰 원작을 했던 넷플릭스의 작품들 뭐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들 엄청나게 네.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웹툰이 원작이다 그러면은 넷플릭스의 마음이 좀 열릴 테고. 네. 그리고 또 이 크리처물이고 또 나름대로 그 한국적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착한 드라마잖아요. 네네. 그런 게 깔려 있으면 또 뭐 인정을 받을 테고. 네. 거기다 맞아요. 이응복 감독. 그런데 이응복 감독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컸을 거다. 그래서 이 정도 투자가 나왔을 거다. 맞아요. 저는 가만히 듣는 게 네. 저도 300억을 주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싸가지 없다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자신감. 제가 봉준호 감독의 그 수상 소감이나 이런 게 또 같이 생각이 나는 게 네. 한국에는 정말 훌륭한 감독들이 굉장히 많다. 맞아요. 그래서 그 감독들의 작품들을 세계인들이 모두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왜 300억 말씀 드렸냐면 300억 정도 주면 쏴주면 정말 훌륭한 작품들 만들 수 있는 제작진이 여기 PD님을 비롯해서 많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엄청 인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손흥민 최고, 김연아 최고, BTS 최고, 봉준호 최고, 박찬호, 이응복 최고. 근데 좀 이렇게 약간 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요한 건 이게 한국의 제작 풍토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창투사를 비롯해가지고 제작을 할 때 펀딩을 할 때 너무 특정 배우와 누구를 꼭 데려오라고 그래. 맞아요. 근데 뭔가 지금, 그래도 카드가 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티켓 파워가 과연 그렇게 있냐라는 거죠. 맞아요. 과연 특정 배우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게 성공할까? 그리고 여기 크리처물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장르물이거든요. 장르물은 그 장르물의 마니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배우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오히려 제가 봤을 땐 크리처 물에는 크리처가 중요하지. 맞아요. 특정 티켓 평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CG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죠. 지금 이 넷플릭스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 시장도 강타했거든요. 미국 시장도 오픈하자마자 전체 미국 시장 넷플릭스 2위. 그러니까 미국 시장까지도 이렇게 석권할 수 있었던 거는 눈에 띄지 않은 배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새로운 인물. 어떤 배우를 미국이 우리나라 배우 알아봤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선입견에 갇혀 있었으면 오히려 더 크리처물의 독특한 매력이 안 보였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대요. 뭐 예를 들어 이시영 씨라든지 네. 또 여기 나오는 뭐 그 송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도대체 누구냐.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네. 재능 있는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많냐 이러면서 찾아보기가 막 생겨나고 있다니까. 저도 송강 씨가 참 유난히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팬이 되신 거예요? 이지룩에서 옮겨가는 거야? 연하로? 또 너무나 네. 잘생긴 것도 당연히. 송강 씨 몇 살이에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마 예. 20대 당연히 20대잖아요. 20대 이게 작품도 몇 개 안 했어요. 4년 차인가 5년 차인가. 저도 요즘 거의 예능 많이 나오던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예능도 굉장히 굉장히 선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얼굴. 그렇게 생기고 싶어 진짜. 그래요? 아, 네. 저는 몸에 진짜 약간 양아치 날라리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약간 날티 난다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유명하게 나가셔야 되겠네. 아, 그래서 그런 얼굴로 태어나면 좋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 지금 현재 이 스위트홈은 전 세계에서 크리처 물로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돼버렸고 글로벌 3위 네. 미국 2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 코로나 19의 특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킹덤과 더불어서 진짜 이 감염병의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취향 저격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네. 또 이렇게 그 우리 지원 씨는 호러물 자체를 못 본다 그랬지만 호러물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 가족들 사이를 돈독하게 해줘요. 껴안아 실제로. 무서워서? 아 그럼요. 엄마 이러면서. 여태 뭐 몇 년 동안 껴안지 못하던 부부들을 갑자기 껴안게 해주고 보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게 해주고 나도 저 우리 아내랑 이 스위트홈 보면서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그런 일부러 잡으셨죠. 한동안 못 잡으셨죠. 애를 쓰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예. 뜻하지 않은 셋째. 무서워서 막 때리게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지원 씨는 때릴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때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근데 마음에 있어야 때리죠. 어쨌든 그렇죠. 같이 볼 사람이 있어요. 공포물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사회적 그 이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우리 사회 부조리를 제대로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저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배우게 해주고 그 상황에 있어서의 관계들을 고찰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관계로 빠지지 않게끔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그 10대들을 좀 더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로 교육시키는데 공포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일부러 그 공포물의 그 교육 방식을 깨버린 그런 호러가 나와가지고 그거 자체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헬로 시드니. 테이텀, just get in the car. Hello, Sydney. 예, 스크림. 아, 그러니까 이 스크림. 아~ 너무 오래전 영화다. 아, 너무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 스크림의 스크림이란 영화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스크림이란 영화가 그 이전의 호러물, 미국 호러물과 그 이후의 호러물을 나누게 하는 방식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뭐 여자들이 희생자가 많이 되고 여자들 중에서도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물란하면 희생자가 빨리 되고 뭐 이런 공식들이 있었거든요. 금발머리는 빨리 또 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깼어. 그런 걸 다 깨고 10대가 또 범죄자이게끔 했고 그래서 그 적은 내부에 있고 우리들의 10대들의 그 심리 상태나 어떤 그 뭐
뭐 망가진 그런 상황들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억눌린 욕망들을 제대로 이제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스크림이라는 영화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맞습니다. 공포 영화의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고 네. 스위트홈은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다. 김원식 평론가님 궁금한 게 그 공포 영화가 여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 깨진 지 오래요. 아 그래요? 그 옛날에는 개봉을 옛날에는 네. 많이 그러니까.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인지심리학 지역으로는 만약 공포물을 보게 되면 이제 근육이 수축을 딱 맞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약간 오싹한 느낌을 들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 하는 게 그래서? 아니 오히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포물을 네. 보면은 서로 또 붙어 있게 되고 막 손에 땀도 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아니 먹고 막. 겨울에 봐야 되지 않나? 뭐 땀도 나고 약간 붙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면 지금 겨울에 개봉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흥행 그 저 뭐 흥행기에 쫓겨가지고 예. 갈대를 못 잡고서 아~ 뭐 겨울에 왔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인지심리학적으로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서 거의 약간 오싹하게 되면서 여름에 시원해지는 그런 네. 예, 효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학적 효과죠. 그렇죠. 뭐냐면 공포물을 보게 되면은 아 이게 평상시가 오히려 더 굉장히 편안하고 안흥한 공간이구나. 공포영화 딱 보고 나서 딱 나가게 되면 오 이게 불만이었던 그런 일상생활 편안하구나. 아~ 그렇죠. 이런 느낌을 가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19 이전에 굉장히 그렇게까지 편안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아, 이제 그런 현상들도 마찬가지고 평범함의 소중함, 예, 일상의 일상 소중함에 대한 소중함 뭐 이런 건 사실 그리스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귀족들이 너무 편하게 살다가 이제 비극을 한 편 딱 본단 말이죠. 그럼 야 저렇게 삶이라는 게 비극적이구나라고 하면서 쫙 한번 눈물 빼고 딱 나오면은 뭔가 후련하면서. 일상성의 소중한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예, 공포물, 호러물의 특징인데 이 스위트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 정말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는 되지만 야 저런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 아무리 살기는 싫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거꾸로 야 그런 이제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싹하게 정말 만들었더라고요. 가족의 소중함. 네. 그리고 저는 우리 뭐 그 치안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문화 관련돼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해시태그 살아있다가 지난 6월에 우리나라에서만 190만 명을 동원했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 근데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도 뭐 관련 분야에 10개 작품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네. 반응이 뜨거웠는데 근데 마니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좀 부정적으로 그리긴 했었는데 그 살아있다의 한계점들을 이 스위트홈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있다 저희도 적이다.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아주 신랄하게 깠죠. 왜 싫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요? 그리고 이번에 크리톰에서 극복이 된 건가요? 아, 그러니까 개연성이 좀 그때 뭐 말했지만 개연성이 좀 없는 거,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한 거, 그리고 그런 뭐 좀비들이 되게 뭐랄까요 CG 이런 게 되게 잘 분장을 되게 잘하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했죠. 좀비에 대한 설명이 정말 없는 거, 뭐 사람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언제 움직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거, 그런 게 좀 그랬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 크리처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했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어렵지도 컸어요. 않고 굉장히 몇 개의 장면에서 저 크리처는 어떤 크리처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를 네. 딱 보여주고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제 뭐 궁금하다거나 다 일관성이 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응복 감독이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 네. 할리우드 영화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괴물이 난데없이 나와. 맞아. 그 뭐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근데 말씀하신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크리처가 나오는 컨셉 때문에 아 저게 괴물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 거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그렇죠.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함께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뭐 그런 식이죠. 그러면 다 이제 보셨으니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점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원 씨부터?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제일 첫 화에서 딱 등장하는 그 송강 씨가 그 부모님 잃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그 송강 얼굴 그때 송강 얼굴 거기에서 인게 슬픈 것도 멋있다
거기에서 뭔가 이 공간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제일 먼저 뭔가 이 시청자가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쉽게 말해서 게... 송강에 잘 이입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런 감정이입이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경비원 아저씨 처음 딱 마주하면서 아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그러니까. 곳이라는 거를 딱 처음부터 느끼게 해주면서 완전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몇 가지 분위기를 통해서 여기가 바로 이상한 곳이구나 이걸 딱 느끼게 해주죠. 그렇죠. 그런 게 이응복 감독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바로 그 딱 몰입되게끔 하는 저는 CG를 진짜 인상 깊게 봤어요. 이건 진짜 대한민국 그냥 원탑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막 뭔가 뭐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진짜 디테일하고 뭐랄까요? 생동감 있게 그 표현하는 그 CG가 특히나 그 머리 잘린 괴물 있잖아요. 진짜. 완전 인터넷에서 뭐 연근이라 그러더라고. 그 잘린 게 연근 단면 같다고. 위에서 보는 단면을 말하죠. 위에서 보는 뇌 모습.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원 씨 울려 그래 지금. 얼굴이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이 반이 잘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데 귀만 이렇게 팍팍 거리고.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싫다 진짜. 근데 뭐 잘못했나? 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여성이 있는데. 아 그래. 그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냐. 아 근데 그거 진짜 그런 CG들 진짜 엄청 리얼합니다. CG는요 실제로는 액체를 표현할 때 정말 그 특별하게 보이는 건데 수많은 피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이 CG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 핏방울 떨어져서 이불에 굴르고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게 다 CG인데 너무 깜짝 놀랐잖아. 그 30억 다 거기다 썼나 봐요. 아 근데 CG가 맞아, 진짜 다 돈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비싸고 우리나라 CG 업체가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CG 업체가 뭐 현장에서 그냥 라이브로 그렇게 나오는 장면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겹쳐진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걸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동감 넘치고 잘 붙는 것 같아요. 화면이 잘 붙는다. 잘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잘 붙는 거예요. 네. 진짜 뭐. 이렇게 크리처가 지나갈 때 또 피가 터질 때 이런 것들이 상상만으로선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어렵죠. 기술적으로도 이 정도면 제 세계 최고 KCG입니다. 요즘에 K가 붙은 것들 굉장히 또 흥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CG가요. 미국에서 제작하는 그 비용의 10분의 1만 갖고 그보다 나은 퀄리티를 만들어낸대요. 그게 다 노가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가 다 이런 거. 근데 그만큼 그 인력 아니 기술들이 개발이 많이 됐다는 거. 사실 뭐 용가리를 만들 때 심용래 감독이 디워 아 용가리부터 시작을 했을 때도 CG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돈만 많이 달라 그랬었어요 그때도. 근데 돈을 안 주잖아. 용가리 CG예요? 분장 이거 용가리도 CG가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탈 쓰고 이건 줄 알았는데.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실사에 같이 집어넣고 우레메처럼 번개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쵸. 그런 거 다 CG지. 그건 CG가 아니냐? 겹쳐서 작업을 그래요. 해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갑자기 변방에 또 혼나셨네요. 혼나는 건 뭐 일상이니까. 그 다음에 그 평론가님 어떤 거를 좀 재밌게 보셨어요? 아 저는 이 스위트홈이 진짜 그냥 호러물일 줄 알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의 그 어떤 헬 조선을 만들어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표현해낸 그런 아주 강력한 사회비판 드라마더라고요. 자 여기 송강이라는 친구가 왜 방에 들어와서 자폐를 스스로 했느냐. 아니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았거든. 친구 도와주고 친구한테 손 내밀었던 것 때문에 그 친구의 얘를 왕따시키셨고요. 두드러 패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재벌집 아들인데 굳이 같은 개돼지가 와가지고 나를... 자기한테 손을 내민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게 나는 꼴보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두드러 패는데 그 두드러 패는 걸 아무도 제지를 못해줘. 재벌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결국 이 재벌집의 고용자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사과를 하라 그러고 그걸 못 견뎌. 여기서 이태원 클래스가 또 싹 겹치죠. 그런 상태에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갔는데 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정의에 대한 욕망이죠. 정의에 대한 숭선 욕망이 오히려 이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요. 괴물로 만들어서 크리처가 되는데 그때 천사의 날개인지 사탄의 날개인지 모르는 날개가 쫙 뻗어나오면서 되잖아요. 이런 묘사들이
와 이거는 판타지인데 이 판타지를 그래도 탄탄하게 현실에 내러티브를 두고 뿌리를 두고 만들어가지고 더더욱 설득력이 있고 네, 감동이 있구나. 되고. 네. 예,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그 사람들의 서민들의 아픔들 그런 것들이 각자의 스토리로 너무 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된다.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저는 CG 송강 뭐 어떤 거 인상 깊게 저는 경비원 아저씨다. 아, 연기, 연기. 예. 저는 경비원 아저씨의 굴비 굴욕. 아, 그것도 사회적 전을. 근데 그게 약간 너무 별이 좋았어. 다른 게 뭐냐면 이 아파트는 광복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뭐 청계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까지 뭐 강남에 애를 보내가지고 애가 죽게 만드냐 그 대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를 봐도 옛날식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네. 그 옛날식 아파트라고 하면 강북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강북에서 실제로 경비원들의 이게 그 경비원에게 굉장히 과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많이 있었죠. 그게 연상이 될 정도로 그 아주머니가 딱 내려와가지고 이거 내가 못 먹는 굴비인데 나 굴비 안 좋아하잖아. 이거 굴비 드세요. 그랬더니 경비원 아저씨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딱 열었는데 굴 상한 굴비야.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굴비. 근데 그 순간에 딱 코피가 터지는 그런 그렇죠.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어? 왜 코피가 터지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이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 봉준호 감독의 작품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감당 가능합니까 이 멘트? 네. 감당하겠습니다. 넷플릭스 190개국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봉준호보다 낫다. 네. 아, 왜냐하면 네. 아파트 한 단지 내에서의 계층과 계급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준호 감독이 보여줬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찐 부자들, 그쵸. 찐 부자와 그다음에 상황이 좀 약간 중간과 반지하와 네. 지하 이렇게 3대를 다 세 개의 그 계층을 나눴다면 네. 여기는 소셜 믹스돼 있는 한 공간이 있는 거야. 그쵸. 거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강남 부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거기 안에는 거기에서라도 저 경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그 들어와서 자기가 의대생인데 그 꿈을 포기하고 들어와 있는 애가 있는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급적이지. 그 사회가 완전히 축소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완을 잘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더욱더 서로 치고받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론 진일보한 게 뭐냐면 그런 아파트라는 게 사실 아파트 사세요 다들? 네. 이웃 아니. 모르시잖아요. 이웃이요? 이웃. 예. 요즘엔 좀 달라. 좀 달라. 아, 달라요? 예전에는 진짜 이웃이랑 그렇지.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아기 때는 막 네. 빨개 벗겨서 매맞아서 쫓겨나면은 뭐 앞집 지금 아줌마가 오줌 싸면 그렇게. 예, 네, 아줌마 앞집 아줌마. 어렸을 때 오줌 싸고 그랬어요? 제가요? 네. 어렸을 때 오줌 안 쌌어요? 아기 때? 이불에다 쌌어요. 기억이 없어. 이불에다 다 쌌죠, 아기 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기억이 나는 나이 때까지 이불에 쌌어요. 아니, 기억이 나는 게 이런 거지. 그래서 오줌 싸게 나. 그래 인정 시원하게 하자. 네. 여기 나면 이상한 거지. 아, 예전엔 진짜 이웃 사촌처럼 이렇게 잘 지냈었는데 아 요즘에는 진짜 이웃끼리 막 인사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김포 정도만 돼도 지역 공동체들이 조금씩 살아나요. 이제 맘카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동 안에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와서 아파트 안에 다 놀 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놀이터에서 마주치고 또 뭐 축구하다가 마주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친구들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강북 그 아파트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전혀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 단절된 아파트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인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합심을 하고 그렇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맞아요. 거죠. 네. 사실 가까운 사례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어떤 주민이 밑에서 아이를 받는 사례가 있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보험 광고 안 하나요? 그런 상황이기 있어. 맞지.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아파트 문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는 결국 단절돼 있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뭐 거꾸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 자연스럽게 그 재난에 맞서 싸우는 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자기의 재능들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서로를 지키게 되는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어?
야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도와야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 맞아요. 재난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보험을 뭐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걸 어떻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그게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에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예, 사실은 보장자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21세기엔 더더욱 중요한 게 나이가 특히 들어서 40 이후가 되면은 보장자산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삶의 안정성을 갖다 보여주는 건데 네. 근데 젊었을 때 제대로 안 들어놓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아 돈은 많이 나가는데 나한테 챙겨지는 게 없네. 그러면 이 보장자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무료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상담해 주시고 예. 그리고 클리닉까지 해주신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 전화 안 걸었죠. 저요? 네. 죄송합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이름을 전화하시면 되고 카톡으로는 24시간 상담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들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배우들의 연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아 저는 진짜 이시영 배우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인간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데 막 그런 뭐랄까 아까 탑배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진짜 네. 그만큼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와 이번 편에 진짜 제대로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한국판 안젤리나 졸리. 오, 맞아요. 맞아. 근데 이시영이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안젤리나 졸리를 할리우드의 이시영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야. 놀랍다. 왜요? 아, 엄청나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이시영 배우 저도 좀 칭찬해 주세요. 뭐요? 네. 저도 좀 칭찬해 주세요. 아니 칭찬 다른 분들 많이 하잖아요. 저까지 할 필요 없죠. 칭찬받고 네. 싶어요. 네. 이시영 씨, 연기도 진짜 좋고 그러니까. 딱 맞는 그런 배역 딱 찾은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네. 좋았어요. 뭔가 그 소방관 출신. 으로 나오잖아요. 또 근데 그런 어떤 몸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이제 평소에도 뭐 운동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복싱 선수잖아요. 복싱 네. 선수. 이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가꿨다고 하니까 그런 연기뿐만 아니라 그런 피지컬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진짜 노력 많이 하시는 분. 아 저는 근데 이 다른 분들이 좀 연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씨는 이미 송강. 송강도 이진욱 저는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뭔가 조금 악인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예, 그런 인물인데 그게 저는 눈빛이랑 그런 행동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냥 악인도 아니고 또 마냥 그렇게 또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면모를 좀 잘 표현하지 않았나. 뭐 이전에는 약간 스윗가이 아니면 좀 약간 형사 뭐 약간 이런 거 OCN에서 주로 형사 이런 거 많이 네, 막 했었죠. 네. 예전에 PD도 했었잖아요. PD 역할이었나요? 어린 PD 역할. 수상한 근영가 뭐 PD 나왔었고. 역할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뭔가 연쇄 살인마를 또 잡는 뭐 이런 또 아주 강인한 모습까지도 잘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진욱 대 송강 개인적인 이상형. 혹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전진욱 현송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다리를 저렇게 걸치냐? 이렇게 살짝 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크리처군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연기 어땠어요? 아 저는 뭐 다 훌륭하시고요.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네, 슈퍼마켓 주인. 슈퍼마켓 주인. 네. 우리 저기 민주화 운동 투사였던 네. 바로 우상호 의원의 친구. 아.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 한번 네.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나중에 머리털 이렇게 된 그런 괴물로 나오죠. 진짜 처음에 괴물이 됐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 욕망에 따라가지고 괴물이 된다라는 거 정말 저는 동양적인 사고로 굉장히 착안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욕망이라는 게 사실 저는 송강을 과연 괴물로 만들 만한 그런 그 욕망인가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가지고 욕망이 전에 있었다고 봐요. 너무 그 욕망의 기준을 보면은 그 이제 내용에도 나오지만 인간이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럼 욕망을 다 없애야 되는데. 맞아요. 욕망을 어떻게 다 없앨 수가 있죠? 굉장히 그것도 불교적이죠, 또. 그래가지고 네. 무욕의 경지로 가야 되는 참 어려운 난해한 그런 경지가 돼가지고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괴물이 되겠구나. 그럼 어떤 괴물이 될까? 슈퍼마켓 주인
처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만들 정도로 연기가 뭐 정말 현실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이 드라마는 조연들의 역할도 그럼, 굉장히 탄탄하다. 정말 그 여기 대표님도 연극 배우 오래 하셨지만 다 연극 배우 출신들이 그 탄탄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K 드라마가 탄탄하게 전 구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연극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세요. 드라마계나 영화계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연극계한테 지원 하나 안 하면서 다 만들어진 사람들 갖다 쓰잖아요. 그분들이 키웠냐? 좀 연극에 네. 투자를 좀 해. 영화사를 만들려면 네. 최소한 연극을 1년에 3편씩 4편씩 제작을 한다든가. 저는 넷플릭스에 어? 제안을 하고 싶어요. 300억 그 해당 작품에 주지 말고 그 배우들이 활용했던 대학로나 그 각 극단에 한 3천억 정도 투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3천억? 왜냐하면 사실은 배우들은 저는 국가 자산이자 문화재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 인식이 맞는 없어요. 네. 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 김원식 평론가 대신해주고 있는데 이 그 스위트홈은 그야말로 주조연이 그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심지어는 잠깐 동안 나와주 죽어가는 사람들도 기가 막힌 연기를 보여요. 진짜. 어쩜 이렇게 다들 자기 캐릭터에 제대로 몰입이 돼 있나. 이건 감독이 잘해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진짜 배우들을 잘 골랐고 그 배우들이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던져서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김갑수 씨가 이렇게 비중낮은 역을 맡았는데 맨날 악역 나오고 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또 비중이 있는 역을 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런데 진짜 여기서는 전체 10회 중에서 한 6회인가 7회까지는 나오지도 않다고. 그 뒤에 가서 나오는데도 여전히 아주 만족스럽고 정말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갖다 해주시고 계시고 김성호 씨 같은 경우도 김성호 씨. 씬, 자기 씬은 다 따먹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현 씨 초반에 나와서 괴물 됐다고 돌아가셨지만 우현 씨도 그러질 않나. 그리고 여기 특히 이번 기회에 정말 여자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발굴돼서 너무 좋았다. 이 고민씨라고 굉장히 주체적이더라고요. 고민씨라고 하는 친구가 했던 그 10대 발레리나 꿈꾸다가 좌절한 네, 그 친구 역할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윤지수 역을 맡았던 박규영 네. 네. 기타리스트 그다음에 고윤정 네. 아 고윤정 씨도 진짜 이분은 제 폐병인가요? 천식인가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몇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진짜 우리나라 의료인들한테서 보이는 그런 헌신성, 코로나19의 그 K방역을 하는 의료인들한테서 보이는 헌신성들을 잘 담아서 보여줬고 그냥 다 씬마다 씬 스틸러가 있고 그 씬들을 채워주는 조연들이 있어서 정말 눈이 정말 호강할 수 있었던 연기로 호강할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싶어요. 사실은 전에 이제 300억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면 대충 그 특수 효과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캐릭터라든지 연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진짜 역시 감독한테 전권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한다고 그러면서 그 재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은행, 창투사, 심지어는 정부 이게 들어오는 돈 구멍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가 정말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감독이 캐스팅이 돼도 자기가 작품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배우를 데려오는 것조차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저기 감독들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캐스팅도 저를 잘 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거미 괴물을 연기한 사람 배우였어요. 이 사람이 원래 크리처 전문 배우로 활동하는 그런 트로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유연성을 보이면서 거미 그거를 한 거야. 그거 한 거예요. 그것도 스킵했는데 또 알게 돼버렸어. 배우가 그렇게 한 거야. 너무 대단한 그리고 것 같아. 이 크리처들의 그 동작들을 김설진 안무가죠? 이 안무가가 다 만들어내서 야 그것도 진짜 엄청났어요. 저는 댄싱나인 그런 이제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을 조금 즐겨보는 편인데 그때도 김설진 안무가가 굉장히 멋진 그런 창작 안무를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배어있는 것처럼 그런 좀비들의 움직임에서도 뭔가 예술성이 느껴질 정도로 이번에 그 괴물들의 움직임들을 기본적으로 그 안무로 만들고
거기에서 대단해. CG를 입히니까 훨씬 더 그 동작이 디테일해진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기를 잘했어. 네. 박수. 박수. 우리가 박수. 감독, 안무가 뭐 CG팀 네. 모든 분야에 진짜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현대에서 영화가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옛날처럼 뭐 감독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안무 감독 뭐 그다음에 특수 효과 감독 이렇게 무술 감독 이렇게 다 분화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응복 감독이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네. 총괄 프로듀서.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든다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잡다단한 과정들을 잘 엮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노하우가 한국이 지금 쌓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안무 하나만으로도 K-좀비의 독특한 그런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 그 특징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중요한 종합 예술로 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또 다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재원 타임입니다. 네. 아, 자, 자식 나는 좋아. 자. 2주 동안 몸이 좀 허했어요. 이거 안 먹어서. 네. 이게 네. 산삼 치명단이에요. 산삼. 원래 한재원의 치명단도 원래 좋았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것도 원래 꽤 괜찮았는데 그 치명단에 산삼 진액을 4%를 전체 용량의 4%의 산삼 진액을 더 넣었는데 네. 이 산삼이 어떤 산삼이냐? 강원도 속초에 그 정말 산에서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산삼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 정도가 7년 동안 살아남아요. 다 죽고. 또 뭐 들짐승이 먹기도 하고. 근데 7년 동안 그러면 한 10%가 겨우 살아남는데 그거가 이 원료 재료가 돼 있는 산양산삼이라는 건데. 와, 향기가 이게 정말 강하네요. 다른 건 이렇게 갖다 대야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여기도 냄새가 나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내가 잘못된 거 먹었나? 그랬는데. 근데 이 산양 산삼이 사포닌이 가장 밀집이 돼 있을 때가 7년 때래요. 그래서 원래 약재상들이 산삼을 갖고 올 때 산삼 1년 2년 이제 이거는 뭐 쳐주지 않죠. 근데 예전에도 7년 이상부터는 제대로 값을 쳐줬다는 거야. 그게 7년 때 사포닌 밀도가 가장 높대요. 그리고 6년이 그 아니군요. 7년. 6년은 인삼이죠. 요건 산삼이죠. 왜 차이가 있냐면 인삼은 비료를 줘. 그리고 땅에 그 양분들을 충분히 빨리 빨아먹을 수 있게 근을 쳐주고 모든 조건을 최고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거죠. 그러면 더 빨리 자라죠. 그래서 6년치에 최고가 되는 거고 산삼은 7년치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농약도 안 치죠. 그냥 그야말로 산삼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좋은 게 저희가 그 치명단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요 산삼은 먹고 한 진짜 20분 30분 지나면 손에서 살짝 땀이 나요. 진짜로. 오, 혈액순환이 진짜 잘 된다는 몸이 따뜻해진다는 느낌 그대로 드니까 좋습니다. 맛도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신박한 그 한재원 치명단 그리고 한재원의 명품 홍삼 녹용고 이런 제품을요 지금 1월 6일서부터 2월 10일까지 설 맞이 특별 세일을 합니다. 또 세일인데요? 세상에. 이 가격도 진짜 싼 가격인데 네. 여기에다가 치명단을 3개 사면 네. 녹용고를 하나 껴주고 어머나 와. 선물하기 너무 좋다. 치명단 5개 사면 녹용고 2개 껴주고 와. 치명단 10개를 사면 아예 산삼 치명단 2개를 더 줘. 이제 설도 이제 눈 깜짝하면 사실 다가오거든요. 설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수대로 응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선물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부모님도 주방용품 바꿔야 한다고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수대로 몰이 있잖아요. 폐쇄형 쇼핑몰인 성수대로 몰은 압도적인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뒤 승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주방용품에서부터 반려용품, 간단식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네요. 지금 쇼핑하러 성수대로 몰로 고고! 지금 성수대로 몰로 오세요. 아유, 이 성수대로 몰이 폐쇄형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 가격들이 오픈이 되는데 네.
야, 요거 할인 이게 뭐예요? 그 퍼센트 세련된 디자인은 이게... 뭐죠? 자, 너무 예쁘다. 자, 뭔데요? 올인원? 올인원. 남성 올인원. 올인원이네요. 근데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는. 얼굴에 그냥 발라요. 지금요? 발라봐. 지금 허옇게 메이크업해서 안 돼요. 네. 네. 메이크업 했는데 지금 로션을 바르라고. 손에 발라. 깜짝 놀랐네. 요거만 있으면. 내 스타일은 아니다. 약간 묽은 느낌. 내 스타일은 아니고. 가벼운 느낌. 아저씨. 아저씨.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냄새나. 그냥 좋은데. 드려볼까요? 저희 김원식 평론가님. 아아 예? 아. 81% 할인. 던놉 거예요. 제가 방금 아저 저게 던놉 거예요. 아저씨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처음에는 그런데 딱 바르고 나니까 향이 은은하게 이렇게 쫙 퍼지면서 올라오는 이건 좋네. 네. 끝향이랑 잔향이 좋네. 그러네. 잔향이 더 좋네. 처음에는 아저씨 냄새 좀 나요. 근데 이런 올라오는 아니라 원래 애프터쉐이브 로션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우리 아빠 그쵸. 냄새 스모키 향이에요. 우리 아빠 냄새. 네. 유명. 아유, 정말 향이. 얄미워가지고 진짜 향이 은은하게 결국엔 좋네. 좋다고 할 거면서 자 그리고 같이 해. 이게 81% 할인 올인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콜라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도 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던놉 올인원 지금 성수대로몰에서 파격적으로 만나보세요. 더불어서 메가프라미엄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도 51% 할인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 있으면 조금씩만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뭐랄까 좀 이게 총체적으로 갈등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미해결 과제들이 전부 괴물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이런 괴물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탐구할 때 끝났어. 시즌2를 대비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긴 한데. 그래서 야 시즌2가 너무 기다려진다. 이거 빨리 시즌2를 내놓지 않으면 진짜 기다리다가 막 갈증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군데군데 또 이런 아쉬움들은 있었어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갈등들이 다 미해결 과제로서 존재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건드리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제 스토리가 가다가 덜컥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극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솜씨 좋은 작가가 더 붙어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가령 김은희 작가가 이거 썼다. 그러면 어땠을까? 또 K-좀비를 탄생시키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각자 이야기들이 그래도 지금도 잘 붙어 있어요. 굉장히 잘 붙어서 가는데 네. 그런 미세한 그런 구멍들도 좀 더 잘 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일부 크리처들은 네. 자기의 그런 고통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처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설명이 되면서 진행됐으면 그 비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웹툰이나 원작에서는 이 예. 괴물들의 개개인의 스토리를 되게 잘 풀어내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 이제 10부작이라는 이제 제한적 상황이고 그쵸? 아, 그쵸? 또 웹툰은 굉장히 큰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응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삭제를 해버린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장르물이라는 게 좀 약간 생략을 많이 이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라인을 굉장히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약간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씨는요? 아쉬웠던 점? 저는 아쉬웠던 게 빨리 끝나서 아쉬웠어요. 아니 다 끝까지도 못 봤다는 무서워서.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끝까지 못 끝나는... 보니까 더 빨리 끝나는 거죠. 아 저는. 그렇지. 뭐 빨리 계속 스킵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 와 왜 우리 송강하고 진욱 씨 먼저 어디 간 거야? 막 약간 이런. 송강 진욱 씨를 더 보고 싶은데 네. 크리처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더 빨리 소리를. 스킵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셨군요. 이거 저기서 말하라고. 두 분 다 시즌 2를 기다리고 예. 뭐 결론은 시즌 2를 기다린다는 그 얘기도 있던데 음악이 좀 안 맞아서 좀 아쉬웠다. 아니 나는 그 음악들은 다 좋던데. 저도 괜찮았는데 음악 정말 뭐, 좋았어요. 음악들 저는 효과음도 좋고 효과음 너무 리얼해서 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그 정도. 약간 뭐랄까요 그 뭐 BY 노래나 그 독전에 나왔던 그 누구죠? 이매진 드래곤 거기서 뭐 워리어스 이런 거 나오면은 약간 분위기를 좀 약간 몰입하는데 좀 깬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 얘기가.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게 있잖아요. 음악을 뻔하지 않게 써가지고 더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나와요. 근데 땡. 거기서 솔직히 나는 오래된 사람이어서 그런가? 난 너무 좋더라. 아, 우리 때 열광하던 그 음악인데 그거를 박규영 씨가 막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음악들 중에서 베이스로는 제일 맛깔난 그런 넘버 중에 하나거든요. 보이퍼부터 정말 유명하잖아요. 역시 진짜 진짜 아저씨인 게 옛날 얘기하니까 엄청 신나하시네. 송골매 얘기하니까 엄청 신나하시네. 아니 근데 네. 그런 음악들 그 나름대로 이렇게 긴장감을 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장면 딱 들어맞는 그런 음악들이 보세요. 왜 베이스가 좋은 그런 그 음악을 선택을 했을까? 베이시스트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럼 왜 그 여자는 베이시스트였을까? 그거는 층간 소음이나 이런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데 베이시스트가 최고예요. 거기다 드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진동으로 소리가 전달되고 갈등이 생기고 옆집에서 두드리러 오고 이런 일상들을 베이시스트를 딱 등장시키면서 그냥 한 장면에 딱 보여주잖아요. 이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음악을 참 지혜롭게 잘 썼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하나의 추억의 한 자락을 갖고 있는 그런 음악들을 다 써줬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데 사실 원래 크리처 몰에는 감성 라인과 스토리 라인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죠. 구도가 크리처가 나오고 그거를 공격받은 사람이 어찌르고. 이기냐 마느냐 하기 때문에 근데 이응복 감독의 작품은 스토리 라인을 깔고 감성적인 측면들이 사용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음악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 글들을 쓰신 분들은 과연 이응복 감독의 작품들을 봐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외국의 크리처물을 그렇죠. 그렇게 좀 약간 거죠. 사대주의적으로 네. 그걸 진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네.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외국 크리처물에서도 이런 감성적인 라인들이 잘 살아있고 그래서 독특한 음악을 전맥시킨 그런 크리처들물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어리언 시리즈의 1, 2 같은 거예요. 여기는 진짜 음악들을 갖다가 굉장히 섬세하고 감정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끔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쨌든 스위트홈은 100% 완벽을 추구하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모두 다 칭찬받을 만한 작품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현재 내놓은 성과만큼은 충분히 인정을 네. 하고 기준이 되어서 그 이후의 크리처물들 한국 크리처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을 네. 제시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네. 이제 애써 붙이자면은 이제 욕망에 따라서 괴물이 이제 된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뻔한 비판을 하자면 아니 모든 게 왜 개인 탓이야? 검찰도 욕 좀 해야 되고 예 재벌도 좀 욕해야 되고 그런 현 사회의 어떤 모순이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너무 객관화된 사회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맞아. 구체적으로 주체가 나와야지 언론에게 당하기도 하고 정당의 문제일 수도 있고. 슬쩍 나오긴 해. 그러니까 이 투가 너무 기다려지는 게 대통령이 죽잖아요. 대통령이 죽는데 대통령이 괴물이 돼서 군인이 그걸 사살해 버려. 맞아. 총으로 쏴.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죠.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은 군의 꼭두각시인 거야. 그럼 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권력 조직 체계의 쿠데타가 상징. 일어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쿠데타가 그냥 그걸로 합리화되는 거잖아. 민간이 선출한 대통령을 죽였는데 그걸로 합리화되잖아. 합리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2에 해야 될 얘기가 많아요. 그분이 좀 더 많이 왔어. 깔아놓은 거. 근데 시즌 그렇죠. 2 계획은 없다고는 했다곤 하시는데. 아 생각은 있는데 계획은 아직 안 세운 모양입니다. 그랬어요. 제발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끝내놓으면 안 돼요. 찝찝해요. 그게 제일 나쁘네. 제일 나쁘네. 사실은 그 장면 그걸로 끝내버리면 쿠데타를 용인해버리는 게 된다고. 그러네. 괴물이 되면 쿠데타 해도 되는 거야? 야 위기 상황에서는 쿠데타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분위기가 좀 기대가 되는. 알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한 줄평 하면서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한줄평. 그러니까 한줄평. 지원 씨부터. 스킵하지 말고 보세요. 저처럼. 그러지 마세요. 진짜 대박이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사실 스킵하지 말아야 되는 게이 괴물에 다 지금 돈 때려박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스킵하지 근데 그거 스킵하면 귀 팔랑팔랑팔랑 그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낮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 그 저는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눈 가리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 두 분이나 똑같은 얘기네요. 네. 다 이제 꼼꼼히 보시라는. 저는 여기 뭐 나와 있지만 네. K 좀비에 이어서 K 괴물도 이제 앞으로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아, K 괴물의 시작, K 크리처의 네. 시작. 네. 저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를 드러내주는 스위트홈을 반드시 한 번쯤은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 콘텐츠 스위트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네. 다음 주에도 뭐 할까요, 저희는? 뭐 사실은 이 원래 이번 주에 그 스위트홈 얘기를 하면서 경이로운 소문 경이로운 소문 같이 하려고 재밌어. 했거든요. 네. 경이로운 소문도 사실 스위트홈하고 발상은 비슷한데 좀 다른 식으로 그쵸. 하고 있잖아요. 악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세련되게 크리처 무슨 내가 스스로 괴물이 되는 이런 거라면 여기는 남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어때요? 우리 한번 경이로운 소문 경이로운 소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예. 스킵하지 않고 무섭지 않으니까 네. 거기도 가끔 무섭던데 가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손으로 커버가 되고요. 네. 크리에이처는 제가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돼요. 손처리가 살짝 있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다음 주에 또 경이로운 소문으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